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트로 게이머분들도 잘 모르는 기종일 수도 있겠는데요. FM 타운즈라는 일본의 레트로 PC를 한번 수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FM 타운즈 HR이란 기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CD롬입니다. 오픈 버튼을 눌러도 CD롬 트레이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CD롬 내부에 있는 콘덴서가 노후화되면서 CD 인식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구입한 이 정크 기종 같은 경우에 일단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원을 먼저 수리를 한 뒤에 CD롬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커넥터 부분이 전원본이 되겠는데요. 이 커넥터도 뽑아서 왼쪽에 있는 전원 부분도 한번 분리를 해볼까 합니다. 분해가 된 타운즈의 전원이 되겠습니다. 전원을 수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퓨즈가 되겠죠. 현재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퓨즈가 끊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리하는 부분은 바로 이 콘덴서가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콘덴서를 교체를 하면 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타운즈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를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원이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회로 부분들을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타운즈 같은 경우에는 전원 수리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적기 때문에 수리에 많은 곤란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HR을 어떻게 수리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전원 자체를 ATX 형식으로 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ATX로 전원을 교체하려고 해도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단면과 그리고 하단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전압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전압 검색을 해보아도 어느 부분에도 타운즈에 대한 수리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한 뒤에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유저분들께서 타운즈 전원 문제로 인해서 수리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정크로 판매를 하신다든지 처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영상을 참고하신 뒤에 수리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케이블만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묶여있는 케이블 타이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메인 전원이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ATX 전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색깔별로 이렇게 전압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운즈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겠고, 빨간색, 노란색 부분은 전원 스위치 부분, 그리고 아마 이 주황색 부분은 쿨링팬 속도조절에 사용되는데요. 자, 이 상단 부분에 있는 이 갈색 부분들, 자, 이 부분들에 바로 세 가지 전압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세 가지 전압들을 잘못 넣게 되어서 타운즈 본체가 사망을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왼쪽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있는 두 가닥이 바로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가닥의 갈색 케이블은 5V가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리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색깔의 케이블 구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사용될 ATX 전원 같은 경우는 DC to DC 컨버터를 사용한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타운즈 전원 박스 내부에 내장을 시키기 위함인데요. 12V 아답터와 이 DC-to-DC 컨버터를 내장을 시켜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쪽 배선은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 몇 가닥 이렇게 남은 케이블들이 있죠. 이 케이블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오는 이 케이블은 전방에 있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고요.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타운즈 OS라든지 각각 시스템상에서 전원을 끄는 그런 신호를 줬을 때 자, 이 부분 노란색에서 그 신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회로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회로 구성하는 게 귀찮다라는 생각하에서 이 아두이노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전원 쪽에서는 스탠바이 전원을 활용해서 아두이노 전원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고 노란색과 이 빨간색 각각의 전원은 켜지고 꺼지는 신호를 아두이노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 쪽 배선은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추후에 이제 전원을 넣고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대로 케이스 안에 넣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각각의 부품들이 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CD롬 쪽을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자, CD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면 플레이트 쪽을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전면 플레이트를 빼낸 뒤에 CD롬도 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D롬이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CD롬 두 가지 형상이 가장 많은 그런 고장 증상이 있게 되겠고요.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어가 현재 이 타운즈 같은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HI 기종이나 아니면 일체형 기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 쪽에 있는 스프링이 장력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손을 시키고 자, 튀어나가버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상단 부분을 다시 고정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스프링 장력을 좀 줄여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점은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몇몇 타운즈들이 CD롬을 오픈한 상태에서 계속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느리다든지 회전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칩 하단 쪽에 있는 이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자, 1UF가 되겠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콘덴서를 교체를 해주시면 CD롬 회전 속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CD롬 인식물 고장은 이 부분을 교체를 하시면 아마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ROM 수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콘덴서를 교체를 해봤고요. 이렇게 돼서 CD-ROM 수리 자체는 끝이 났는데, 혹시나 이제 이 콘덴서를 교체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콘덴서들을 교체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무극성 콘덴서도 있기 때문에 극성에 대해서 주의하신 뒤에 교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모든 콘덴서를 교체한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픽업을 교체를 하셔야지 제대로 수리가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모든 수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한 이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가 완료가 된 FM타운즈의 모습입니다. 뭐 사실상 외형적인 부분은 전혀 손댄 것이 없기 때문에 초기 상태랑 동일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수리가 된 부분, 이제 테스트해야 될 부분, 파워 버튼과 그리고 CD롬 오픈, CD롬 인식 부분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제 게임 CD도 한번 구동을 시켜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테고요. 테스트용으로서 이렇게 타운즈용 게임과 OS CD도 준비를 하였고, 자, 어느 정도 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와 컨트롤러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으로서 전원이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 타운즈도 구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한번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전원이 꺼져야 되겠죠. 이렇게 파워 버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자, 그 다음은 CD-ROM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CD-ROM에서 HR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CD-ROM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CD-ROM 개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CD. 중요한 게임 CD라든지 OS CD를 인식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D 시스템 쪽에서 전원이 꺼지는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타운즈 OS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제 타운즈 OS를 넣어서 구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타운즈 같은 경우에 타운즈 OS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뭐 MS-DOS 같이 그렇게 터미널 쪽에서 입력을 한 부분은 아니고 마우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옛날 윈도우 95 이전에 윈도우 3.1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화면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 시간 자체는 내부에 있는 이제 수은 전지가 뭐 전지가 현재 다 됐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한번 움직여서 전원이 꺼지는지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타운즈 쪽 메뉴에서 종류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이 꺼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자, FM 타운즈의 전원을 꺼진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버튼과 시스템상에서 전원을 오프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도 한번 구동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확인해 볼 게임은 프리룰라라는 게임인데 약간 특색이 있는 게임으로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한번 구동을 해 보죠. 네, 프리룰라가 기동이 되었고, 게임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횡스크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두 개의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프리룰라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지 3가 가장 유명한 스테이지죠. 현재 여기 봉에 걸려있는 사진도 실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제 게임 만든 제작 회사의 직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더 진행을 해보면 좀더 회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양쪽 다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게 되겠고요. 이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공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끼리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면 이제 병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한 게임이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게임기를 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FM타운즈와 같이 비주류적인 PC는 수리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부분 때 수리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제 FM타운즈 HR 버전을 수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